초급 4년차 컴퓨터 과학, 러스트와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안내입니다. 이 과목은 초급 3년차 에서 배우는 러스트, 산수로 배우는 러스트. 이게 에피소드가 001부터 100번까지죠. 100번까지고, 그리고 이어서 이 과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목은 중급 1년차로 이어집니다. 중급 1년차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랭귀지이고, 예. 그리고 이 4년차에서 다루는 것은 컴퓨터 과학과 알고리즘을 주로 다룹니다. 주요한 학습 내용은 컴퓨터 과학 일반, 과학 일반이고 더하기 알고리즘 이론인데, 알고리즘 기초라고 봐야겠지. 이론까지는 아니고. 예, 해서 이번 이 과목은 상당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1번부터 에피소드 101번부터 200번까지인데, 제가 강의하는 건 별로 없고 주로 다 외부에서 가져왔었어요. 초급 4년차 러스트와 컴퓨터 과학이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테드 에드 코드 ORG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과학 이야기, 그리고 크래시 코스의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1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알고리즘 관련된 것이 50번부터 100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걸 그리고 초등학생들 지금 이 that 수업은 makes these measurements with lights and sensors, but older ones did this with a hard rubber ball and some plastic wheels. Same concept. When you click the button on your mouse, it 예, said 이걸 이제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학습자들, 초등학생들, 이 수업은 대상이죠. 일단 대상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4학년부터 6학년 사이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초등 3, 4학년 정도가 대상이고, 중급 1년차는 중학교 1, 2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 2학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 6학년들이 보기에 이걸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어 자막을 입히려고 그래요. 한국어 자막. 입니다. 그리고 101번부터 200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01번부터 150번까지는 컴퓨터란 무엇인가?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고, 그리고 151번부터 200번까지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다른 말로 논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초급 4년차 수업은 제가 강의하는 것은 거의 없구나. 이미 강의 나와 있는 유튜브에서 공개되어져 있는 공개된 강의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디가 모여져 있죠. 응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뒤로 돌아가게 되는군요. 그래서 초급 4년차 러스트와 컴퓨터 과학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한국어 자막은 없어요. 근데 영어 자막은 있으니까 영어 자막을 이용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내용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초등학교 졸업반 과정 4, 5, 6학년 학생들에게 딱 맞는 수준들만 뽑았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오픈에듀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요. 오픈에듀 캠퍼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아주 정밀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인터넷 온라인 그것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까지 없던 개념의 학교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학교, 새로운 종류의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학교, 초중고등학교나
인터넷에서 공부할 수 있는 뭐 인터넷 강의나 혹은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등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이 뭐라고 하나 구성하고 있는 그 과목들이 쭉 있어요. 뭐 말 놓은 김에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죠. 여기 원래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료 강좌 오픈넷 플랫폼 지금 하도 안 열어본 지 오래돼서 지금 어디 갔는지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열어볼까요? 여기도 좀 복사되어 있으려나? 봤더니 없네요. 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충 대략적으로 이래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과목들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5에서 레벨 쭉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초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연결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가능하면은 연결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여기 아마 이번 달까지는 거의 완성이 될 겁니다. 코스가.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 학습 과정인데 여기에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픈에시 캠퍼스의 컨텐츠. 이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는 자체 제작이 있고 제작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초급 산사의 수업처럼 외부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링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클릭 과목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외부 제작인데 이 비중은 지금 자체 제작이 지금 현재 우리 팀 주피터가 현재 만든 거예요. 주피터의 작업이 2019년 7월 20일 기준 20일 기준으로 해서 약 5,000개 정도입니다. 5,000개 에피소드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 한 2, 3년 더 제작을 해서 10,000개 정도까지 만들 겁니다. 에피소드 10,000개. 10,000개 정도 하면은 아주 필요한 건 다들 알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컴퓨터 과학 당에 들어가고 컴퓨터 과학 그러니까 코딩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이거. 프로그래밍은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HTML 그리고 주요하게는 러스트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HTML이나 하스켈 이런 것들은 다 러스트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다 들어가 있어요. 본격적인 학습은 러스트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로 모든 걸 다 주력 필요한 모듈을 앞으로 보신 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이 한 10,000개 정도가 될 거고 현재 5,000개 정도 작업을 했어요. 외부 제작 가져오는 것은 90,0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1대 9 정도죠. 자체 제작이 1이고 외부 가져오는 것이 9. 해서 총 10,000개 정도. 네. 총 10,00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의 컨텐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의 시스템 부분은 또 필요하죠. 이것도 사이버 대학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은 시간 되시면 미리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SSB, Secure Scuttlebot의 Rust 버전. 이거는 Secure Scuttlebot.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에요.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인데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인터넷으로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은 그림이 좀 오실 겁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측면에서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오픈에시 캠퍼스가 구성이 되고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외부 제작에서 가져오는 9만 개 중에서 일부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가 바로 초급 4년 차이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과학 기초 어린이들을 위한 컴퓨터 과학 이런 시리즈입니다.